안녕하세요. 아라누나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하면 저는 마동석이 생각나는데요. 예전에는 상품을 쿠팡, 네이버로만 구매를 했다면 이제는 플러스 알리익스프레스가 된 것 같아요. 장점은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 레어템. 단점은 늦은 배송, 때론 저렴한 쓰레기. 결국은 이번 구매는 성공이다 라고 이어지기까지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아라 누나는 그 리스크를 줄여드리고 싶고 나만의 가성비 이템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8월 21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장 큰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여 아라 누나 TV에서도 아라 누나가 매의 눈으로 엄선하여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블랙박스입니다. 자전거 타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라이딩을 할 때 위험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블랙박스 필요성을 알고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설명드릴 제품은 드리프트사에서 나온 고스트 XL 프로 전방 블랙박스입니다. 지금 현재 전방 블랙박스로는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제품입니다. 고프로나 소니 액션캠은 가격대가 부담이 되어 가성비 액션캠으로 추천 제품을 찾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능은 어떤 게 있고 자전거에는 어떻게 장착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고스트 XL 모델이 있고 XL 프로가 있는데요. 제가 XL 프로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4K 해상도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공유해 주거나 유튜브에도 많이 업로드하기 때문에 화질 좋은 걸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XL 프로를 선택하였습니다. 생활방수 가능하고요. 전면 렌즈는 360도 회전이 가능하여 상하 좌우 어느 방향으로든 바라보는 것과 같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스펙상 FHD 1080에서는 최대 7시간, UHD 2160에서는 4시간 반 촬영이 가능하니 꽤 오랜 시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제품 구매 후기나 영상의 품질, 사용시간 모두 만족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쉬는 시간 끄고 하면 하루 라이딩을 찍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스탠다드 로그 입시 헬멧에 붙이는 마운트는 들어있고 자전거 마운트는 별도로 구매하셔야 하는데 고프로 마운트나 드리프트 유니버셜 마운트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제품은 쿠스포 심박계입니다. 사실 저도 가슴형 심박계로 입문을 했었는데요. 편의성과 답답함 때문에 가슴형 심박계는 착용하기 귀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팔뚝형 심박계를 사용 중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 평이 매우 좋고 가성비 심박계로 요즘 인기 있는 쿠스포 심박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본체, 충전기, 여분 벨트로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 어플이 있어 최대 심박수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존이 설정되고 설정한 값에 따라 색상이 달라집니다. 가민에 심박을 띄워놓고 본인 페이스를 알고 보면서 라이딩하는 재미도 쏠쏠하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쿠스포 심박계로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진동 폼롤러입니다. 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리커버리. 제 남편도 자전거를 3시간을 탄다고 하면 리커버리를 1시간 이상 해주는 만큼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해외 선수들이나 국가대표 선수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리커버리 용품 중에 폼롤러가 있고 그 중에는 진동 폼롤러를 강추하는 사이클리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사용하고 싶어서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해외 구매로 10만원 후반대 하는 제품이 나와서 구매를 포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알리에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주문을 해봤고 쓸만했다 라는 후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동 폼롤러는 15,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2시간이면 완충이 되고 배터리 수명은 레벨 1일 때 4시간에서 레벨 4일 때 1시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TV 보면서 레벨 2로 발목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만 풀어줘도 저는 충분히 시원했습니다. 진동으로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저도 궁금했지만 사용하실 때 당연히 매트나 수건 위에서 해줘야 하고요. 아랫집에 많이 울릴 경우에는 침대 위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제가 제일 기대했던 샤오미 전동 펌프입니다. 사실 제가
사전 조사할 때 가장 투표율이 적었었는데 전 가장 기대가 되는 상품이었거든요. 사실 라이딩을 하는 아침에 라이딩 시작도 하기 전에 짐 빼는 게 있다면 바로 타이어에 바람 넣는 것입니다. 밸브 쪽도 계속 튕기거나 바람도 끝까지 안 들어가서 속상한 경우가 많았는데 믿고 사는 대륙의 실수 샤오미에서 만든 제품이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고압까지 넣을 수 있고 본인이 설정한 정확한 PSI까지 맞춰서 편하게 바람이 들어가 라이딩 전 힘 뺄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투어나 여행을 가는 경우가 많은 요즘 기다랗고 무거운 펌프를 챙기는 것보다 480g의 가벼운 무게와 컴팩트 사이즈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는 샤오미 전동 펌프. 자전거나 자동차, 오토바이부터 공까지 다 주입이 가능하고 C타입으로 간편하게 충전 가능하며 2000mAh의 배터리 용량입니다. LED 기능으로 어두운 상황에서도 공기 주입이 가능하다는 점,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제품은 8월 21일에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이 발행되니 원하시는 제품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이용하셔서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안전 라이딩 하세요.